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햄스터님께서 저에게 괴물 햄스터 바로 페디그리 햄스터를 선물해 주셨는데요. 자 우선 사육장이 없어서 좀 임시로 해놨지만 나름 그래도 이 친구가 잘 먹고 잘 지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조만간 꾸며줄 건데 이 괴물 햄스터가 어떤 햄스터인지 한번 보여드리러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작은 사육장에 자 이것도 코코넛 은신처고 지금 원래 햄스터들 쓰는 건데 너무 작은데 아무것도 없어서 횡해서 우선 넣어놨어요. 자 여기 보면은 우리 페디그리 친구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안녕. 와 코코넛 은신처가 꽉 차요. 일어나봐. 우와 자 이걸 보고 유투리아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이 친구는 페디그리입니다. 페디그리 아 귀여워. 여기 올라갔어. 아 맞다 기니피그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눈을 보면은 굉장히 지금 졸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잡식성이라서 미러미나 뭐 귀뚜라미도 먹고 다 먹어요. 아이고 혼자서 되게 잘 논다. 이 코코넛 은신처가 좋은가봐요. 아직 성별도 모르지만은 우선은 제가 사랑으로 길러봐야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순한게 울지도 않고 손에 올려도 가만히 있고 그냥 주는 대로 밥 잘 챙겨 먹고 그냥 귀여워요. 밥 한번 줘봐야겠다. 지금 너무 미안하게도 지금 전용 통이 없어가지고 우와 저거 되게 조그만 통도 쏙 들어가네. 다 구비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줘도 그래도 잘 먹더라고요. 우와 이거 어떻게 들어갔어. 오 나온다 귀여워. 느긋느긋한 돼지 같아요. 씻는 걸까요? 일로와 일로와 여기 물 있어. 물 먼저 먹어. 여기 물 먼저 먹자. 물 응? 아 핥았어 귀여워. 오 혓바닥 여기 물 있어. 물 먼저 먹어. 물 응? 아이 물지 말고. 그렇지 깎아도 줄게. 제가 이 친구 페디그리 친구 보려고 아침마다 좀 일찍 나오거든요. 근데 멍하니 보고 있으면 너무 귀여워가지고 사실 품이 다 구비되어지면 찍으려고 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여러분들 빨리 보여드리려고 지금 뒤뚱뒤뚱 거리는 거 봐. 우선 빠르게 찍고 있습니다. 아이고 진짜 착각할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들. 기니피그 친구가 엄청나게 좋아하는 바로 미럼입니다. 야, 이거 먹어. 미럼 줄게. 미럼 먹어. 미럼 아이고 사냥해서 먹는다. 귀여워. 이걸 키우던 사장님께서 미럼을 한 번도 먹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처음엔 안 먹을 줄 알았는데 잘 먹더라고요. 귀뚜라미는 안 먹고 미럼이랑 해바라기씨 되게 좋아해요. 근데 지방이 많아가지고 이거보다는 곡식으로 된 사료를 빨리 챙겨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챙겨주고 있어요. 요번에는 제가 정확한 정보를 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아직은 햄스터 초짜여가지고 배워야 되고 공부해야 될게 굉장히 많은데요. 어쨌거나 이렇게 귀여운 친구들도 있고 신칠라, 기니피그, 햄스터, 토끼, 슈가글라이더 등등 굉장히 다양한 소동물이 있다는 게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욕구가 불타오르네요. 진짜 요즘에 막 키우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이거 보고 있으면 귀여워. 그냥 베딩도 빨리 다시 깔아줘야 되는데.
그래도 이게 작지만은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그래도 놀이터, 제법 놀이터 역할을 하긴 하네요. 야. 아이고 아이고. 뭐냐 뭐냐 약간 이런 느낌인데, 제가 다음에는 이 페디그리 이 친구 집 꾸며주고 좀 호텔로 꾸며줄 예정인데, 집 꾸며줄 때 이름도 한번 지으면서 한번 더 소개하는 영상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암수구분들에서 짝도 한번 지어줘야 되겠어요. 우리 전문가 우리 사장님한테 한번 여쭤봐야겠네요. 자, 해서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